수학은 이지 훈. 아, 이 개념 좀 어렵습니다. 이제 긴장하시고요. 좀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이 됐을 텐데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고, 오케이? 선생님 눈빛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맑은 눈빛. 감사합니다. 졸음이 확 깰 겁니다. 갑시다. 자, 명제 증명 방법입니다.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전에 여러분이 수학적 용어가 있어. 정의가 뭐고, 증명이 뭐고, 정리가 뭔지. 정의는 뭐고, 정리는 뭐.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정의는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평행사변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정삼각형의 정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야. 그 다음에 즉 용어의 뜻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수학자랍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정의 알고 계시죠?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 뭐냐? 명제의 과정과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면 결론이 있어. 근데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 약속된 정의, 정의와 정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참임을, 또 다른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는 뭐냐?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죠? 이미 그러니까 증명된 명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부터 또 다른,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증명을 하고, 또 다른 증명을 하고, 또 다른 증명을 하는 거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런 것들. 알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리. 성질, 그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런 것들. 좋습니다. 정의, 증명, 정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데, 가정에서 결론. 이 가정의 성질에서 그 정의와 지금까지 배웠던 정의와 정리를 가지고 결론을 옳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옳다고 증명되면 그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옳다고 증명 못하면 여기에 위배되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오케이. 그 증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직접 증명법. 가정 갖고 결론 직접 증명. 두 번째, 대우를 위한 증명법. 세 번째, 규율법. 이 2번과 3번은 간접 증명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접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증명이 어떻습니까? P이면 Q임을 가정을 가지고 결론을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직접 증명. 오케이? 그다음에 대우를 위한 증명법은 우리가 직접 증명이 어려워.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해. 대우. Not Q이면 Not P. 이것을 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꾸로 이게 대우를 참으면 분명히 참되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규율법은 뭡니까? 딱 두 가지 말하면 됩니다. 결론을 부정하세요. 결론을 부정해. 응? 부정해서 만약에 부정을 했어. 이게 not Q가 아니야. 근데 가정에 맞아. 그럼 변명제는 거짓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어. 근데 가정에 모순이야. 그럼 변명제 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정리 등의 모순이 생기면 그 명제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다시 결론 부정, 가정 모순. 이걸 보면 규율법은 결론 부정, 가정의 모순. 이것만 보여주면 본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결론을 부정했어. 얘가 아니래. 이렇게 부정한 거야. 근데 얘랑 맞아. 그럼 그 본명제는 거짓되겠죠. 얘 부정을 했어. 얘도 부정이야. 얘도 모순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중 부정에서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규율법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오케이.